안녕하세요. 안경 소개하는 i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경은 안경계의 끝판왕 크로마츠 아이웨어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미국 브랜드죠. 화려함, 디테일, 그리고 사악한 가격까지 3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안경입니다. 오늘의 크로마츠 모델명은 부바 A입니다. 컬러는 미드나잇 블루의 매트 골드입니다. 부바 A는 아마 크로마츠 안경들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안경일 듯 합니다. 2014년도에 출시가 된 모델이지만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모델입니다. 가수 딘딘, 송민호, 이시연, 신승훈 씨 등 부바에를 착용한 연예인들의 모습도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안경 온라인 커뮤니티인 안경매니아에도 크로마츠 부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데일리로 적합한 안경이다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은 데일리스럽지 않지만요. 자, 먼저 이렇게 가죽으로 만들어진 안경 케이스입니다. 가죽은 좋은데 보관은 그래도 조심히 해야겠죠.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구성품은 사실 심플해요. 안경 케이스, 그리고 안경 닦개, 보증서, 설명서.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부바 A입니다. 크로마츠 안경들 중에서도 부바 A는 화려한 편에 속하는 안경입니다. 자, 보시면 화려하죠? 하지만 실제 착용을 하게 되면 의외로 무난하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괜히 스테디 셀러가 아니죠? 자, 그나마 매트 골드의 색상이 과하지 않고 은은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면부 모습입니다. 아래로 조금 처져 있는 무난한 라운드 형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브릿지 디테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중세 십자가 문양이 레이저로 정확하게 9개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프론트 림과 이렇게 붙어 있는 브릿지의 접착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살짝 떠 있는 모습이고 홈도 파져 있어서 아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위에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용접된 부분이 보이는데 마치 원래 하나인 듯한 느낌으로 엄청난 용접 스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림은 이렇게 미드나잇 블루 색상으로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착용 시에 또렷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한 치의 오차 없이 깔끔한 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마츠 하면 힌지 부분이 항상 화려하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아무런 설명 없이 감상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시죠. 상당히 수려하죠?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저도 크로마츠 안경을 사실 처음 접했을 때는 이건 너무 화려해서 부담스럽다 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는데 사실 이게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이 정도의 디테일이 아니면 밋밋해 보이는 그런 이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힌지 부분 다시 보시면 여기에 힌지의 곡선 모양의 문양, 첫 번째 문양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 세 번째 이 부분, 이렇게 세 파트가 섬세하게 은세공을 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완벽한 도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림 안쪽의 코 패드는 보시다시피 크로마츠의 로고가 레이저 프린팅된 티타늄 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템플의 안쪽을 보시면 크로마츠 메이드 인 재팬. 자, 반대쪽에는 모델명인 부바 A, 그리고 프론트 브릿지 템플 사이즈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MDBL 컬러명이죠. 미드나잇 블루, 그리고 MGP 매트 골드 플레이티드. 매트 골드가 이렇게 도금되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PCK, 피카악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꼭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템플팁 안쪽에 넘버링은 진품과 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입니다. 지난 크로마츠 시너가즘 영상에서 아이디 이승민 님이 댓글로 넘버링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무게가 사실 이런 장석들 때문에 무거워 보이지만 풀 티타늄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은장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게가 뒤쪽으로 이렇게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착용 시에 착용감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크로마츠니까 사실 비싸겠죠? 100만원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크로마츠 부바A였습니다.